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56번 국도가 이어지는 구룡령은 구룡령 옛길을 걷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잘 가지 않는 고갯길입니다. 홍천과 양양을 경계로 산과 계곡이 깊고 가는 도로마저 구불거림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에서는 상남면에서 내린천이 이루는 계곡인 미산계곡과 살둔계곡을 거치고 홍천군에서도 내면을 거쳐야 하는 고단한 길입니다. 두 길이 만나 구룡령으로 가는 56번 국도로 합쳐집니다. 구룡령 오르기 전 삼봉자연휴양림이 있고 거기에 못 미쳐 을숙골 계곡의 아름다운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는 바로 칙소폭포입니다. 7개의 소가 있다 하여 붙여졌지만 정작 이름은 칙소폭포입니다. 칙소폭포를 이루는 을숙골은 내린천의 발원지기도 합니다. 이 폭포는 장관도 아름답지만 이곳을 빛내주는 아름다운 생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목어입니다. 열목어는 수온이 섭씨 20도 이하인 산간 계곡에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입니다. 제한적인 서식 환경 탓에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계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칙소폭포가 있는 을숙골이야말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식지도 점차 줄고 있어 2012년 이 열목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의 정암사의 계곡과 경북 봉화군의 석포계곡은 열목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기도 합니다. 열목어는 5월과 6월, 늦으면 한여름까지도 산란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난한 여정인 칙소폭포를 넘어 얕고 잔잔한 을숙골의 여우를 찾아오릅니다. 칙소폭포의 묘미는 바로 이 열목어가 폭포를 뛰어오르는 장관입니다. 세대를 이어갈 산란을 위해 목숨을 마다하고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모습. 아마도 TV를 통해 연어의 고단한 여정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열목어도 그 과정은 다르진 않습니다. 거침없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폭포수 사이로 열목어가 뛰어오르고 또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은 장관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숲이 짙어지는 요즘, 칙소폭포에 열목어가 전해주는 시원한 장관은 물론 삼봉자연휴양림이나 구룡령 옛길도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요?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